김호중의 육촌 누나로 알려진 가수 이시연이 인스타그램을 통해 사진과 글을 올려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호중의 육촌 누나 이시연은 트롯 전국체전에서 풍성한 가창력으로 많은 시청자들을 매료시킨 바 있습니다. 이시연은 이사를 했다면서 최근 근황을 전했는데요. 이시연은 미니멀라이프라는 해시태그를 달았는데 방 안에 가구나 집기가 없는 것을 감안한 멘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조크로 여길 수 있는 대목은 해시태그 앞에 있는 원치 않는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시연은 약간 썰렁한 방에서 인스턴트 식품을 먹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이사 후 첫 끼라고 밝혔는데 팬들은 새 보금자리에서 행복하고 대박나라는 덕담을 달기도 했습니다. 이시연은 지난달 김호중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하고 손가락으로 V 표시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김호중은 외가 친척인 이시연과 정다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시연은 2021년도는 모두가 코로나를 이기고 일상으로 돌아가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모이기 힘든 설이지만 마음은 풍요롭게라는 코멘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시연은 해시태그로 김호중 트바로티 등을 올려 동생에 대한 애정을 듬뿍 드러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뉴스를 전달해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CBC 뉴스 채널 고정.